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죠? 요물계약. 왜냐하면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근데 다섯 개의 지문을 보시면 요물계약은 없어요. 뭐냐면 답은 3번.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죠. 일단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농지를 등기를 못해요. 그뿐이에요.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농지 거래 자체는 유효하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는 못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요인격은 유효하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고요. 또 유동적 무효도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를 공부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근데 무효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반사배 질서의 법률의 무효는 그 법률 행위의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1번과 3번이죠. 1번 반사의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되는 가치관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는 약정. 과거에는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2010년 이후에는 반사회적이고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유동적인데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대리인을 기준하는 거죠.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따라서 이중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통정어의 표시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나왔는데 A번 보시면 갑 가 을 사이에 통정 허위 표시로 생긴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자죠. 자, 통정 허위 표시 제3자는 새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보증을 쓰고 이용한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죠. B번 갑과 을 사이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해 취득한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한 명. 그럼 이 사람도 가장 매매 후에 압류를 했으니까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죠. 그 답은 뭐죠? 3번이고. 10번. 병의 대리인 갑이 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병.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뭐일 수 없습니까?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인데 우리 민법은요. 항상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고 또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도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어떤 계약이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계약을 체결한 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인데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증여와 경매죠. 그죠? 1번을 보시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현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 행위. 이게 뭐예요? 증여건이죠. 그러니까 증여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 행위 이러면 뭔 개수를 이러지 말고 아 일방적으로 꽁꼬로 주는 거니까 증여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증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질문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 3번도 참 많이 나오죠. 대리인을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4번 질문도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현장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4번.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거죠.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다 많이 줬죠? 그죠? 여기까지 다 많이 썼죠? 아니요? 5번입니다. 의사표시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고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표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약방의 감추죠. 따라서 사망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점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상대방은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3번 표유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유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착오의 존재 이의가 나오는데 5번을 보시면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자 해지당하게 되면 손해배상해줘야 되고요. 계약금도 뺏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한 후라도 이러한 손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이 답이죠. 대리는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인데 1번 대리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X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쌍방 대리나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무권, 무효가 아니에요. 원칙이 뭐죠? 무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계약 쌍방대를 하게 되면 무효다 그러면 X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들인데 다만 예외는 뭐냐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무권들이지만 입찰 대리에 대한 쌍방대리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가능하고요. 네 번째, 등기 신청도 뭐죠? 가능해요. 그래서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대리는 채무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대리권 소멸사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한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X죠. 4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X. 원칙이 각자 대리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X네요. 답은 2번이죠. 8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대리는 원칙대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인가요? 예, 맞는 질문이죠. 2번 이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했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죠?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죠.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는 동일해요. 그렇지만 권한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도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죠. 그렇지만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따라서 대리권, 권한이 동일한 것은 아니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권리와 의무는 같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매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X. 증여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죠. 2번 취소권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X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고 또 10년은 언제죠? 법률 행위를 한 날.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죠. 그죠? 2번은 X네. 그죠? 불법 행위를 읽었지. 3번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에요. 따라서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죠. 다만 무행위 전환은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지금 갑이 궁박한 상태에 있고요. 을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5억짜리 토지를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뭐죠? 궁박하고 또 을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고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했다. 현재 뭐가 있는 거죠? 불균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갑이 나중에 이 3억을 한 매매계에 대해서 추인하더라도 이 매매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범위의 일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처가 첩이 나중에 추인한다 그래서 첩이 본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범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한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을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왜 등기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한 계약은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범위는 무효다. 라고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을이 그러면 얼마에 팔겠느냐라고 했더니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을이 좋다 내가 5억에 사겠다라고 했다면 3억으로 한 매매계약이 5억으로 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의 전환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고 시험에 참 잘 나오죠. 4번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됐어요. 자 취소가 됐으면 소급해서 뭐가 됐죠? 무효가 됐죠.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했네요. 자 취소를 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그 후에 하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고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박이라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 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 의사 표시를 강박 상태가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X.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X네. 5번.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상속인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되죠.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도 뭐죠? 착오자로서 의사표시라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은 3번이래요. 10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 조건부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인 경우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이고 조건 성취의 사실은 조건 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일단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의 성취는 효과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이 범위 효과는 뭐죠? 권리 취득이잖아요.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요.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도 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뭐 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는데 뭐라 하죠? 가등기로 하고 또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 넘겨다오.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 할 수 있고 목적이 뭐죠? 담보라면 결국은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했어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보는 날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합격됐음을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1억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거죠. 따라서 방해 항의를 한 시점, 집에다 감금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X가 되고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제가 드린 예는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1억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의사 표시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따라서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아직 의사 표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정무 불해조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건데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죠? 유인성.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뭐죠? 모인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등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우리가 무인성설 또는 무인설이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바로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인성 또는 유인성설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라고 공부했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판례가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설은 대부분이 무인성설을 취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유인성설을 취하는데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권 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려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의하여 물권 변동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X예요. 왜냐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유인설. 그래서 우리가 유인성 무인성이라는 말은 몰라도 매매가 무효면 무엇은요? 등기는 무효잖아요. 우리 판례는 무인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무효면 뭐예요?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1번이 X고 1번이 뭐죠? 답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2번 우리 민법은 동산 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공시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원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부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원칙을 인정하고요.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면 공시의 원칙도 인정하고요. 공신의 원칙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동산처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뭐가 보호가 되냐면 거래의 안전이 보호돼요. 근데 부동산처럼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면 거래의 안전은 희생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더 거래가 많죠? 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하면 동산은 엄청나게 거래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은
부동산보다 동산을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고요. 뭐가 더 비싸죠? 부동산이. 부동산이 동산보다 엄청나게 고가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주는 경우는 좀 더 고가인 뭐죠? 부동산이 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거래수가 많은 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거래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3번.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잖아요. 따라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갑 명의로 등기된 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관계소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땅은 여전히 누구 거냐면 갑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을 앞으로 등기된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을이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따라서 여전히 갑에게 토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지금 병에게 뭐 했습니까? 임대를 했죠. 그래서 병이 임차인으로서 요 건물을 신축하고 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기억.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갑은 자신의 토지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의 소유자인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 병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인 거죠. 건물에 대해서 뭐인 겁니까? 소유자인 겁니다. 그죠? 다만 건물에서 갑이 병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은 누구 거죠? 병의 소유고 갑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네 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나요? 맞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을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니까 갑은 을에게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무엇도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것 번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오죠. 왜냐하면 병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니까요. 1번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정에게 이 건물을 뭐 했어요? 임대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때 갑은 요 임차인 정에게 퇴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이 없는 상태라면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정에게 임대한 상태라면
갑이병에게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정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요 맞는 질문은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인 거죠. 참고로 요 아무리 정이 적법하게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주택임차인으로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건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될 건물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일 수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철거될 건물은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지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의 임차인도 전혀 못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4번인 거죠. 4번. 4번이 답이죠.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13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순위는 가등기가 보존하지만 물권을 취득한 때는 본등기한 때죠. 따라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오, 맞죠. 본등기한 때 물권을 갖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5점. 그죠?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권리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전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후 보전 등기 무효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죠? 3번. 4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이 신축했어요. 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는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권리자가 바뀐 게 아니라 건물이 바뀐 것이고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그 사람의 명의자임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답은 3번이네요. 14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토지에 대해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한 후 갑과 병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진 경우 그런 병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해요.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죠. 따라서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에 달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점유자의 권리 추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적받죠. 뭐만요? 동산만.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적받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로 뭐 받는 거죠? 추정받는 거죠. 따라서 2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은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요?
등기명인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3번 선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까지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과실소유권이 있다는 건 다 아세요. 근데도 이게 왜 틀리냐면 여기서 갑자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씨, 법률상 원인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이런다고. 아니죠.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풀라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에 따라서 문제 지문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차권이다 그러면 임대차의 규정이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권의 규정이죠. 따라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러면 아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갑자기 선의에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점유자와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요. 선의 점유자에게 뭐가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죠?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고요.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가 민법은 간주 추정 가지고 장난 잘 안 치는 편인데 이 5번은 잘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번과 5번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데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점유 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것도 좀 잘 나오고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점유 보호청구권이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일단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우리 시험범위 유일한 뭐죠? 출소기간이다. 우리 시험범위 유일하게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1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맞는 거죠. 2번 점유 보조자는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아닌 거. 점유권이 없는 사람.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 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말은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것처럼 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3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스스로 이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닌 거죠. 따라서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3번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중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에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